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장을 끝내고 새로운 업황이 어떻게 나는 건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금리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무역 전쟁 아직 그 진행 중이라는 의미 때문에 아직은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업황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남북 경협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갔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그 외에도 시장이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반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시장이 좀 바뀌는 의미는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중국의 여행객들에 대한 그동안에 제한을 사드 보복으로 인한 제한 같은 것이 또다시 많이 풀었다라는 몇 개의 성에서 또다시 단체 여행객을 풀었다는 의미가 보여질 때 새로운 업황 종목들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었지요. 물론 전체적인 시장은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운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 역시 60위를 깨려고 그러고 있고요. 코스닥은 60위를 깼습니다. 상 60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가 그대로 이탈할 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에서는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 그동안에 대부분 남북 경협주 중에서 특히 철도 종목이 강하게 나가서 우리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이 대아티아이가 아직도 나가고 있죠. 100% 수익을 주고 있는데 경고를 받으면서도 계속 올라가서 100% 여기서 뭐 꾸준히 제가 추천해가지고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고요. 또 현대로템도 지난번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매수, 그죠?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오늘 또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철도 종목이고요. 물론 부산산업은 상한가를 지금 계속 가고 있지만, 오늘은 좀 풀렸네요. 세 번째 상한가까지 갔다 미끄러졌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적 좋은 종목으로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유리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이제는 업황이 새로운 업종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것이 물론 중소형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004를 봐도 중소형장은 아직 시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닥도 소형주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해서 갔던 종목이 바로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 유리입니다.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는 여러분이 모르겠죠, 당연히 제가. 추천을 여기서 매수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일본 기업인가요? 그래서 안양 땅을 팔고 이전한다. 그렇다면 특별 이익이 생기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매수가 되면 오늘 상한가를 가서 70%의 수익을 벌써 주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지난번에 제이준 코스메틱을 산 건데요. 이때 이제 액면 병합판과 동시에 1대1 무상증자로서 주가가 보호 예수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떨어졌는데, 우리는 처음 매수할 때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떨어졌지만, 추가 매수를 가면서 우리가 지금 40% 이상 수익이 나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실적이 조금 이번에 1분기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세가 풀릴 것으로서 예상돼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또, 파라다이스 역시 제가 무료 방송에서 10월 2일 날 공짜로 준 종목이었었죠. 이때 매수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들고 강력하게 보유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업황이 중국 수혜가 뭔가가 종목들이 변화를 하면서 아마 더 강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화장품도 지금 반등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업황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강력하게 나간 거고요. 특히 이제 소형주에서는 알다시피 강하게 종이목재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갔었는데 많이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2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아직도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대장은 신대양 제재가 계속 나갔고요.
거기에 딸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가는 것이 이제 누구냐면 대림 포장도 아직도 나가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삼보판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주도주로 가고 있는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아직도 유효하게 있고 있다는 거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무림, SP. 그죠?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더 얘기할까요? 어유, 한창 이런 것도 얘기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창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세아 제지. 아세아 제지인가요? 예, 역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빠지지 않고 강력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꾸준히 매수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간 종목이 900%가 넘게 나간 것이 역시 삼화건대사 오늘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지금 뭐 계좌를 들고 있는 여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제가 10월 2일 날 2015년 10월 2일 13, 14일 날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갖고 있는 사람이 400%, 어떤 사람은 300몇 %, 최고 많이 난 사람이 지금 670%인가요? 이 8,500원에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매도 사인 없이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은 좋은 종목이 꾸준히 갈때 우리는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들고 간다. 또한 지금 이제 여행객이 문제가 되니까 제주항공이 역시 강하게 나갔고요. 대한항공은 지금 계속해서 갑질 논란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제주항공은 신고가를 했죠. 자, 이런 것들 새로운 업황에서 지금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주를 여러분은 관심 있게 갖고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무료 방송에서 제가 주었던 종목이 아프리카 TV죠. 무료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공짜로 제가 깎아주면 사보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짜로 올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익이 아마 이걸 제 유튜브를 보고 매수한 사람은 상당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수익이 거의 7, 80%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해서 들고 가는 전략. 한번 보시죠. 정지당했죠. 우리 유료원이 실제로 30% 손실이 나서 손절을 했는데 제방에 와서 다시 29% 손실이 나서 손절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다음에 하한가로 떨어지더니 결국은 상장 폐지로 갑니다. 여러분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내면서 편안한 투자,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급등한다고 좋은 종목 아닙니다.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수익으로 이끌어주는 조용히 가는 종목인데 조용히 가는 종목 엄청나게 수익을 가고 있죠. 한 번이나 팔았을까요? 한 번. 물론 지금의 간의 건설주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현대건설, GS건설 다 지금 건설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새로운 업황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연연에서 또는 바닥에 있는 종목만 매수한다고 실적이 부진한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면 그래요? 그렇게 나갔습니까? 자, 실적이 좋고 강력한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뭐 증권주가 안 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2015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수익이 아마 100몇 프로 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때가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자, 106%가 났네요. 그래도 여러분은 들고 간다는 거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는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종목도 제가 추천해서 어우, 쌍용량의 종가요? 지금도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했죠. 이런 것들을 들고 갔을 때 매수해서 중요한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업황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보다 돈벌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이 조정하더라도 역시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좋은 종목들은 끊임없이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급등 상한가보다 훨씬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간다면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주특강으로 인해서 제가 목요일 무료 방송을 어제 하질 못했죠. 다음 주에는 무료 방송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때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시장이 조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나쁘게 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종목을 매수하려고 애를 쓰시고요. 이번 연휴 3일 동안 종목 연구를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시면 틀림없이 더 좋은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멋진 수익으로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중국 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